뭐 외국으로까지 지주를 찾아가지고 이제 설득하러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할 때 사업 주체가 사업 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누군지 이렇게 확인하기 어려운 토지, 이걸 이제 소유자 불명인 토지랍니다. 이렇게 소유자 불명인 토지가 왜 생기는가, 그리고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땅들에 땅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대부분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몇 평 안 되는 소규모 땅이다. 그리고 또 상속인들로 많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공유 지분으로 따지면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이게 작으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진 거죠. 또 대부분 또 도로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는 건축도 할 수 없고 그냥 통행에 이용되는 토지가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사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십 년간 그냥 도로로 방치돼 오던 게 이제 시행 사업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땅이 그 도로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에 사정받은 토지. 사정받은 토지란 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토지 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그 당시 땅을 경작하던 사람들한테 소유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어떤 소유자를 정해줬다 해서 사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땅을 받고 그 뒤에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사망했거나 그걸 몰라서 또는 만주로 이전하고 이주하고 이렇게 해서 버려진 땅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도 사정받은 토지 소유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920년대, 30년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후손을 찾기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유자 불명인 토지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사실 사업 주체에서는 정말 지자체마다 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또 요즘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쉽지도 않지만은 지자체 공무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지자체 문서보관 창구까지 다 뒤지고 전국적으로 수소문하고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죠. 특히 찾아보니까 상속인이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중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건 알지만은 뭐 주소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란 건 기본적으로 지분 일부라도 100분의 1이라도 매수가 안 되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외국으로까지 지주를 찾아가지고 이제 설득하러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또 더 된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사업 시행사 사업 주체 요청으로 땅 지주를 찾아가지고 미국까지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무작정 찾아갔는데 그렇게 찾아간 이유가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전화로 몇 번 그 지주의 부인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지주의 부인이 계속 완강하게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뭐 원하는 돈 다 주겠다. 시행사에서는 그렇게 요 필지만 매수하면 사업이 되니까. 그때 일군 건설사까지 이미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 부지를 못 사가지고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딱한 면도 있고 해서 팔 생각이 없다 했지만, 미국까지 막상 찾아가면 그 찾아온 성의가 가상에서라도 혹시 팔 수도 있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5박 6일간 엔아브에서 이제 머물면서 현지 그 미시간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라이더도 해주고요.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제가 찾아갔을 때 사실 미국은 그 함부로 집을 방문할 수도 없는데 밖에서 봤을 때 분명히 거실에 사람이 보였는데 가서 막상 초인종을 누르니까 답변도 없고 그 어떻게 찾아온 줄 알고 일부러 자리를 피한 것 같습니다. 그 직장까지 찾아갔는데 직장에 찾아가서 비서에게 우리가 한 번 더 오겠다고 연락처를 남겨뒀는데도 연락도 없고 또 찾아가니까 이런저런 일을 핑계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박 6일이 금방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미국 현지에 있는 그때 한인 교포 변호사가 한 명 있었어요. 현지에 그 교포 변호사한테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다시 복위임을 하고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교포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메일로 주고받았는데,
조포 변호사가 그 지역에 한인신문사 사장까지 이렇게 부탁까지 해가지고 어떤 행사에 그분을 초대까지 했는데 오기로 했다가 또 안 오고 계속 펑크내고 결국은 그 한인 변호사도 접촉도 못 해보고 아이고 이제 못 하겠다고 이제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산된 케이스인데 근데 몇 년 후에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 이제 벌어졌죠. 그때가 2013년, 14년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대구 지역에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 변호사라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그분이 보니까 과거에 그 땅에 지주의 부인이었어요. 제가 미국까지 찾아와서 그만큼 애타게 만나려고 했던 그 부인이 저를 이제 스스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다행히 저를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땅을 이제 좀 팔아달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동안에 생기고, 그리고 땅값이 계속 이제 하락하고, 그 당시 시행사에서 처음 제안했던 금액이 반값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팔아달라 하는데 정말 좀 저로서도 참 여러 가지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전혀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제가 잘 아는 공인중개사분을 소개시켜드렸죠.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얘기해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려도 이게 안 팔리더라고요. 그 가격으로. 그래서 그 뒤에도 한두 차례 더 이제 찾아오시고 이제 그분도 미국으로 가시고 또 국내에 있는 딴 분한테 부탁해서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제가 계속 도와드렸는데도 그때 땅이 안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제 연락이 없었고요. 최근에 그곳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건물이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상업용 건물이. 제가 지주를 찾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까지 혼자 가는 엄두를 한번 내봤다는 점에서 이제 기억이 남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다들 길을 가다 보면 아파트 짓는 현장을 많이 보게 되죠. 사실 이게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는 거 보면 다 쉽게 사업이 되는 것 같지만요. 거기에 난관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알박기식으로 버티는 지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런 소유자 불명인 토지. 이런 토지 한 평도 안 되는 땅을 못 사서 생고생하는 그런 사업 주체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갔다 온 것처럼 미국까지, 일본까지 가서 이렇게 직접 협상해서 땅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한 평이라도 못 사게 되면 아예 분양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분양도 안 되고요. 분양 승인도 안 나고 또 사업비 대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서도 또 보증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땅이 100% 확보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땅 한 평 정도 가지고 할지 몰라도 한 평이 안 되는 땅 때문에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 주체, 시행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을 확보하려고 심지어 지주한테 협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뭔가 좀 무리수도 두게 됩니다. 이런 소유자 불명의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인가. 물론 제대로 찾아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주택법, 민법, 건축법에 어떤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의 공탁제도, 건축법의 공탁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민법 가사소송법에 구제자 재산 관리 선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